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마텔 주라기 월드 사운드 다이노 번들 제품을 리뷰하려 해요. 보통 리페인팅, 재발매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마라는 미지근한 반응이 오기 마련이죠. 이번 사운드 다이노 번들 제품도 사실 기존에 발매됐던 제품들의 리페인팅, 번들 재발매가 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번 번들 팩에 들어있는 두 마리의 공룡, 개인적으로는 이번 게 훨씬 낫더라. 제품은 사실 아마존 한정으로 발매됐던 제품인데 한국까지 들어와서 일단 한번 놀랬고요. 지마켓 손오공 마트의 공식 인증점 세일을 통해서 구매한 가격이 더 놀랍다는 사실, 17,120원에 구매했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제품 하나당 8,000원 꼴에 구매한 게 되는데 너무 저렴하게 신품을 샀기 때문에 제품의 완성도와 만족도를 떠나서 가격에 대한 실망감은 없을 듯 하네요. 제품은 우리가 예상했던 포장이 아닙니다. 보통은 플라스틱 창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공룡이 덜렁 노출된 상태의 그런 포장인데, 이번엔 아마존 한정 번들 팩이라 그런지 골판지 박스에 포장이 되어 내부를 확인할 수는 없는 방식이에요. 좌측 상단의 주라기 월드 로고와 이번 번들 팩의 영문명까지, 박스의 위면에는 다시금 주라기 월드 로고와 생존 본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요. 좌측면, 우측면은 큰 특징은 없는 골판지 박스가 되겠습니다. 박스의 뒷면도 사실 뭐 그림도 없고 그냥 굉장히 평범해요. 이전 해먼드 컬렉션 앨런 그랜트 박사와 암컷 벨로시랩터 제품처럼 이번 제품은 번들을 이렇게 개봉해야 제품과 좀 더 화려한 패키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으로는 리페인팅 버전의 스콜피오 베나토르와 이구아노돈 피규어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제품의 액션 기능을 설명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전에 발매된 제품의 리페인팅의 세트화이기 때문에 와, 워, 신상이다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하나의 팩을 구매할 수 있었고 팩에는 두 마리의 공룡이나 들어있으니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두 마리의 공룡을 한자리에 두고 보니까 도색과 전체적인 느낌이 어째 디즈니 영화 다이노소어를 연상시키는 것 같네요. 비록 카르노타우루스는 아니지만 스콜피오 베네토르의 저 돌기들, 그리고 도색까지, 그리고 세트바리로 함께 포함된 공룡이 또 이구아노돈이니까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다이노소어 같네요. 이미 제품은 이전에 발매된 이력이 있는 피규어의 리페인팅 버전이라고는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제 채널에서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두 제품 모두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스콜피오 베나토르 피규어, 역시나 제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의 새로운 수강류인데요. 머리 두상은 약간 카르노타우루스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역시나 피부 질감 표현은 마텔답다. 대량 생산 해내는 제품치곤 수준급의 피부빈을 표현, 이 와중에 콧구멍, 전 안화창, 눈가 주변부까지 모두 입체적으로 조형됐고요. 눈 위로는 뾰족한 돌기들도 솟아났습니다. 짙은 갈색의 메인 컬러를 위로 주황빛의 줄무늬가 얼굴 곳곳에 패턴 형식으로 분포됐네요. 공룡이 눈은 노란색으로, 동공은 검정색으로 마무리 됐습니다. 공룡의 아래턱은 오프화이트와 초록색이 섞인 듯한 색으로 도색됐고요. 역시나 선명하고 섬세한 피부빈의 표현까지 확인 가능하네요. 그런 아래턱은 관절이 있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할 수는 있겠지만 액션 기믹과 연동된 탓에 별도로 우리가 원하는 만큼으로 벌릴 수는 없겠습니다. 공룡의 이빨은 오프화이트 색상으로, 구형 피규어이기 때문에 별개의 이빨 파츠가 존재하진 않고 얼굴과 함께 통째로 몰딩 처리됐는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마무리 같아 보입니다. 혓바닥의 질감 표현 역시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입안 내부는 약간 핑크색이 아닌 보랏빛으로 도색됐네요. 유광 표현과 함께 확인 가능하고 입천장까지 도색 완료됐습니다. 공룡의 목, 머리 윗부분과 목에서는 이렇게 크기가 조금은 다른 큰 돌기들이 윗부분에 자리 잡게 되는데, 목의 옆부분은 다시금 파충류의 비늘 같은 모습이, 아래쪽으로 향할수록 자연스러운 색전환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도색이라 굉장히 반가운데요. 해당 디테일은 몸통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스콜피오 베나토르의 몸통, 다른 건 몰라도 새로운 형태의 피부 표현이 정말 인상 깊네요. 마치 깃털이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깔끔한 정렬 형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게 깃털이 아니라 마치 갑옷 같은 비늘이 정말 보기 좋게 깔끔하게 한 방향으로 조형됐습니다. 그리고 몸통의 옆부분에는 다시금 파충류 느낌의 크기가 다른 비늘로 전환되겠고요. 주황색의 스트라이프 줄무늬는 아쉽게도 몸통의 앞쪽 부분, 중간 부분까지 찔끔 나타나네요. 목 부분에서 언급했었던 자연스러운 색전환 디테일까지 몸통에 적용됐습니다. 캬, 이런 디테일 그리 없단 말이죠. 하지만 조금은 아쉽게도 해당 디테일은 엉덩이 부분까지만 확인 가능합니다. 공룡의 앞팔,
짧지만 굉장히 근육질스럽게 조형되는데요. 별다른 추가 도색은 없고 피부 질감 표현이나 손가락 3개의 조형 역시 좋으나 손톱 도색은 아쉽게도 생략. 튼튼한 뒷다리 역시 피부 질감 표현은 나무랄 것이 없네요. 허벅지 위에는 몸통 윗부분에 놓였던 갑옷 같은 돌기가 일부 자리 잡았고요. 근육 라인이나 비늘 표현이 역시나 선명하고 좋습니다. 발톱 도색 역시 생략됐네요. 스콜피오 베나토르의 DNA 스캔 코드는 엉덩이 윗부분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이번 제품의 꼬리도 엉덩이가 바로 시작되는 곳에서 경계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다가 조립되는 경계가 보이시죠? 전체적으로 비율이나 디테일 표현 아쉽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몸통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색전환 디테일은 생략됐지만 전체적인 제품의 느낌으로 봤을 때 이렇게 아무런 도색이 없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스콜피오 베나토르의 관절, 가장 먼저 아래턱 관절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액션 기믹과 연동됐고요. 목 관절 역시 가동은 가능하지만 액션 기믹의 일부분. 앞팔은 앞뒤로 회전시키거나 몸통 안팎으로 벌릴 수 있겠고요. 뒷다리가 액션 기믹을 위한 장치, 버튼이기 때문에 앞뒤로 회전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는 없지만 꼬리 회전 관절까지. 다음으로 살펴볼 공룡은 이구아노돈. 아마 그나마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초식 공룡 중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메인 컬러는 오프화이트 색상 혹은 노란색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고요. 스콜피오 베나토르만큼의 섬세한 피부 질감 표현까지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조형은 굉장히 입체적, 반점들과 갈색의 줄무늬로 인해 그런 단점이 조금은 보완되는 듯합니다. 머리 윗부분과 아래턱에 적용된 갈색의 줄무늬, 얼핏 봤을 때는 동일한 색깔 같죠? 근데 자세히 보면 윗부분의 갈색이 조금 더 어둡겠습니다. 아래쪽은 톤다운, 살짝 약한 느낌이 되겠고요. 부리는 아래턱에 새겨진 갈색과 동일하게 도색됐습니다. 미세하지만 부리 쪽 질감 표현도 역시나 잘 나타났네요. 공룡의 목, 역시나 초콜릿 색상의 줄무늬와 함께 피부주름, 질감 표현들과 반점들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목의 아래쪽으로는 연한 갈색 무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네요. 하지만 이것도 목의 아랫부분까지 이제 연한 갈색의 무늬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공룡의 몸통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구아노돈 제품은 비늘 표현이 섬세하다, 많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째 색깔 때문인지 반점들이 오히려 더 압도적이라고 느껴지네요. 몸통 윗부분의 갈색 줄무늬는 엉덩이 부분, DNA 스캔 코드가 위치하는 곳에서 뚝 끊기게 되는데 같이 포함된 스콜피오 베네토르와 비슷한 형태예요. 근데 메인 컬러가 밝다 보니 이구아노돈은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 조금 더 어색해 보입니다. 마텔은 이구아노돈을 사족보행 형태로 우선 조형했네요. 사족보행의 사실이 아니라 특히나 앞다리 조형이 고증과는 많이 다르다 라고 알고 있는데 뭐 저는 일단 자립만 똑바로 된다면 크게 불평하지는 않으려고요. 앞다리는 별다른 줄무늬는 없이 메인 바디 컬러와 동일한 오프화이트 색상 그리고 수많은 반점들과 피부 질감 표현이 전부네요. 근데 앞다리에 놓여진 발톱 조형이 뭔가 상당히 날카로운 느낌입니다. 별다른 도색은 없고 유광 표현도 생략된 듯하네요. 뒷다리 역시 디테일적인 측면으로는 동일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형태의 갑옷 같은 비늘 표현은 다리 앞쪽에 있는데 이번 이구아노돈 제품은 살짝 앞쪽을 벗어나 측면에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게 또 내려가다 보면 다시 앞쪽으로 자리 잡네요. 역시나 발톱 도색, 유광 표현은 생략됐습니다. 이구아노돈의 DNA 스캔 코드 역시 엉덩이 윗부분에 위치했네요.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스콜피오 베나토르와 동일하게 엉덩이의 바로 뒷부분이 아닌 꼬리의 중간 부분의 조립 경계가 나타납니다. 피부 질감 표현은 역시나 전체적인 제품의 느낌과 일치하지만 줄무늬가 생략된 대신 반점 표현들만 황공포증을 유발할 정도로 많다는 사실은 조금 아쉽더라. 이구아노돈의 관절, 가장 먼저 머리는 볼관절을 탑재했기 때문에 꽤나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목은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액션 기믹과 연동됐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가동은 불가능하겠습니다. 앞팔은 앞뒤로 회전시키거나 몸통 안팎으로도 벌릴 수 있지만 뒷다리는 액션 기믹으로 인해 회전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미는 없지만 늘 확인하는 꼬리 회전 관절까지. 이제 스콜피오 베나토르와 이구아노돈의 액션 기믹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두 제품 모두 액션 기믹을 작동시키는 방법은 동일하겠습니다. 공룡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기만 하면 끝. 공룡을 아래로 누르면
목과 입이 움직이며 소리를 내게 된답니다. 피규어 하나 가격으로 두 개를 얻었을 뿐더러 두 제품 모두 처음 발매된 제품보다 훨씬 마음에 들었던 오늘의 사운드 다이노 번들 제품. 예상했던 것처럼 한국의 정식 발매 가격은 4K요. 근데 악성 재고 처리 느낌으로 간간이 진행되는 세일 가격으로 구매하신다면 그렇게 큰 지출은 아닌 제품 같습니다. 마텔의 몇몇 제품은 오히려 리페인팅으로 발매되는 제품이 기존에 발매된 제품들보다 뛰어난 경우가 있는데 이번 제품도 아마 그런 쪽이 아닐까 싶어요. 액션 기믹도 그렇게 특별하진 않고 그냥 번들이라서 조금은 독특해 보였던 오늘의 제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